준비가 되신 것 같습니다. 긴장하지 말고 이승현 화이팅! 프로 롱보드 남자 결승전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서핑! 네, 남자 결승 시작과 함께 고서핑님 22,000원 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네이버 카페 고서핑, 좋은 서핑 정보 가득한 네이버 서핑 카페. 네, 여러분들 많이 많이 가입해 주세요. 네. 네, 첫 번째 카드. 블루! 네, 안재영! 하나요? 아, 접히지 않습니다. 아쉽네요. 아쉬운 표정. 레드. 네, 김준호 김준호 선수. 선수. 네. 바로 행5까지 연결하는 여유. 네, 확실하게 걸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첫 라이딩부터 다들 장난 아니네요. 네, 바로 회방까지 이어서 몸을 살리는 진행. 라이딩. 블랙! 이승현 선수. 이전보다 더 파워풀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 이승현 선수. 크게 컵백, 거품 밟고. 네, 아, 조심해요. 나이스. 네. 아쉽습니다. 화이트! 아, 멋진 컵백. 아, 김태현 선수 끝까지 집중해서 파도를 이어봅니다. 와. 아, 이게 역시 결승전이라서 장난 아니네요. 선수들 그냥 막 기술들이 현란해서, 예, 심사위원분들이 굉장히 정신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역시 김준호. 안재영, 이승현, 화이팅! 준호쌤 우승 화이팅! 네.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선수들이 결승전까지 올라왔네요. 응원의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네, 남자 롱보드 네. 결승전 경기 시간 20분이고요. 웨이브 카운트 8개입니다. 김준호 화이팅! 자, 웨이브 카운트는 총 8개. 지금 선수들이 각각 한 라이딩 이상씩은 한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바로 본인들의 실력을 마음껏 뽐내고 있는 우리 롱보드 결승전 남자 선수들입니다. 자, 레드의 김준호. 네, 지금 양양 서포션, 그리고 래쉬 웨스트, 그리고 YK 서포보드. 뭐 많이 봤네요. 스벨로. 그리고 이제 화이트의 김태현 선수. 제주 서핑 스쿨 김태현 선수. 네, 오렌지 서프. RLM. 그 다음, 이제 블랙의 이승현 선수. 카웨 라이더죠. 포항의 이승현 선수. 그다음에 블루 안재형. 네, 이본네비 서프에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재형 선수입니다. 아, 네, 이승현 선수 YK. 아, 네, 이승현 선수도 YK 서프보드. 네, 감사합니다, 휴진님. 네, 속 시원하게 네 스폰 알려주셔서 김준호 선수의 스폰을 시원시원하게 알려주신. 아, 안재형 선수도 네 AA 선수 찍을 받고 있군요. 서퍼들의 피부를 책임지는 AA 선스틱. 네, 지금 없어서 못 구한다는. 네, 지금 김준호 선수가 패드를 했지만 잡히지 않았네요. 김준호 우승 가자. 예, 정말 시작부터 대박이죠. 와, 너무 멋있습니다, 선수들. 누가 이길지 지금 전혀 예상이 되지 않는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는 남자 프로 롱보드 결승전입니다. 지금 육지에서 온 선수들과, 네, 화이트의 제주 김태현 선수가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역시 내 동생 태현이가 AA 선수 직 받으시는군요. 네, 김태현 선수가. 울산의 자랑 안재영. 아, 안재영 선수가 울산 출신이시군요. 포항, 울산, 양양, 그리고 제주까지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아름다운 남자 결승전. 저희가 지금 바깥에서 볼 때는 파도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데, 선수들 눈에는 보이는 것 같아요. 열심히 패드에서 가는 거 보니까. 네, 안재영 화이팅! 아까 인터뷰할 때 사투리를 그렇게 쓰시는 것 같지 않던데, 울산 출신이셨군요. 네, 지금 패드를 하고 있는 선수는 블루의 안재영 선수입니다. 가지 않습니다. 선수들은 현재 20분 경기에 총 웨이브 네, 카운트 8개를 선수들은 가지고 카페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들어가셔서 자유롭게 이동하셔도 됩니다. 네,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우리 신보아 씨. 승현이 멋있다. 승현군 정말 잘 타죠. 형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승현군. 포항의 이승현군. 자, 레드 김준호 선수. 패들합니다. 불안 패들.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게 느껴지죠. 네, 결국 잡고 맙니다. 네, 역시, 레드 네. 김준호 선수. 맘먹으면 놓치는 파도가 없는 김준호 선수의 행5! 그리고 거품 밟고 마무리. 아, 네, 흠잡을 데 없는 라이딩. 네, 이번 네, 라운드 행5와 거품 김준호 선수 밟고 피니시까지 경고. 하는 깨끗한 콤보를 보여준 김준호 선수.
좋은 점수가 예상되는 라이딩이네요. 우와, 네,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진짜 잘 타네요. 역시 작년 1위는 1인가요? 깔끔하네요. 네, 네. 경기 시간은 5분 지났습니다. 네, 지금 포항 이승현 군, 블랙의 이승현 선수. 블랙. 헤딩! 잡겠다는 의지의 발차기야. 팔 젖기 잡고 말죠. 네, 역시. 아, 역시. 프로 선수들 롱보드. 네. 아이고, 가지 않네요. 네, 웨이브 카운트를 아껴보는 이승현 선수. 조금 힘이 빠졌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네. 레드, 블랙이 같은 보드인가요? 제가 입수할 때 보드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지금 레드가 김준호 선수. 그리고 블랙, 네! YK 서프보드 관계자분이 물어보신 거 아닌가요? 네, 두 사람 다 YK 서프보드를 스폰 받고 있네요. 네, 다음 가도 블루. 네, 블루! 안재영! 울산의 안재영. 자, 갑니다. 아! 고급스러운 테이크오프와 바로 연결하는 행5, 행10. 네, 다시 힘있는 부분까지 들어가서 파도를 연결해 나가는 침착한 안재영 선수의 라이딩입니다. 네, 오늘 행10을 끝까지 보여주는 선수는 안재영 선수밖에 없네요. 정확히 걸렸는지는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지만 시도할 때마다 네, 백스텝까지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유, 네, 우리나라 자랑스러운 롱보드 선수들. 화이트 김태현 선수, 제트 서핑 스쿨. AA 선수. 자, 크로스 스텝터 아주 우아하게 파도에 힘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고요. 아, 조금 삐끗했나요? 중심을 살짝 잃었네요. 네, 엄마가 응원하고 계시는 김준호 선수. 아, 네, 진짜 행텐 최고였죠. 아, 지금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요. 선수들의 기술이. 네. 고난이도의 기술도 나오고 또 연결 기술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라이딩이 더 좋은 점수를 얻었을지는 결과를 봐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면서 제가 다 신이 나네요. 선수들이 너무 재밌게 잘 타서. 자, 오늘의 두 번째 결승전. 과연 금메달의 금목걸이의 주인공은 또 누가 될 것인지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블루, 블랙, 레드가 옹기종기 모여있고요. 네, 지금 블루가 파도를 받습니다. 아, 가지 않네요. 블랙, 포항 이승현. 네. 가볍게 파도를 네. 잡아 로깅으로 이어가는 이승현 선수. 아, 노즈까지 잡지 못하고 빠지는 아쉬운 라이딩. 자, 뒤에 다시 레드, 김준호 선수. 네, 또 잡고 말겠다는 배들. 데컵. 네, 데컵 했습니다. 자, 바로 올려서 노즈 다이빙대로 올라가서 다이빙하는 김준호 선수. 네, 다이빙을 위해 열심히 노즈까지 걸어가는. 네, 쇼맨십도 역시 1위. 보는 사람들이 다 신날 정도로 너무 즐겁게 서핑을 즐겨줘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블루 안재영 선수. 자, 갑니다. 블루. 바로 행5, 행10으로 연결. 아, 파도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한 기술로는 아마 카운트가 될 것 같지 않지만 계속해서 행텐을 시도해주는 모습 네 보는 저희에게 네, 참 감사한 프리 일입니다. 서핑하시는 분들, 우리 주문 서핑대 네. 선수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발가락이 이렇게 걸리는 모습이 좀 카메라에 잘 잡혔으면 좋겠어요. 네, 박수 감사합니다. 네, 아무래도 행5나 행텐 같은 경우에는 앞에 발가락이 걸리면서 물이 막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눈을 제대로 뜨고 보지 않으면은 네, 여기서는 확인이 조금 어려운데 아마 심사위원분들은 다 보시겠죠? 아, 진짜 엄청납니다. 아이고. 지금 뭐 선수들이 다 경기 마치고 막 프리서핑 하고 있기 때문에 프리서핑 존에서도 멋진 라이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지금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여기는 경기 시간은 제주 오픈 1분 남자 롱보드 파이널. 왜 화이트가 두 명이죠? 네, 한 앞에 계신 분은 경기에 참여한 선수가 아닌 것 같죠? 네,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안재영. 네, 안재영 선수 핀스 서프 라이더인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파인 서프 크래프트. 네, 그 다음 이름 뭐였죠? 네, 거기서 얼마 전에 보드를 스폰 받고 계시죠? 네, 핀스 서프 라이더가 아니고요. 핀스 서프에서 판매하고 있는 네, 파인 서프 크래프트 보드. 네, 뒤에 이름을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보드를 스폰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대비에서 강사로 활동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싸우지 마세요. 블랙 이승현 선수. 네, 이민혜 네, 쪽으로 돌아가서 갑니다. 파도를 뚫을 수 있을 것인가? 아, 파도가 이승현 선수보다 조금 마음이 급하네요. 네. 그 뒤에 이름 알려주세요. 파인 서프 크래프트 다음. 네, 잠시 네. 안내 말씀. 그 누스타 브랜드잖아요. 잠시 후 프로 쇼포드 남자 결승전 진행될 예정입니다. 레드 조준희 선수, 화이트 김창호 선수, 블랙 양진혁 선수, 블루 하정남 선수는 래시가든 착용 후에 보드를 들고 포토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자 쇼포드 결승 진출자가 네, 발표됐네요. 결승전 진출자분들 래시가든 착용 후 승현아 우승 가자! 포토월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자 쇼포드 결승 진출자는 조준희, 김상우, 양진혁, 화정남 선수입니다. 네, 이 경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남자 쇼포드 파이널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요. 함께 해주세요. 잠깐 파도가 좀 쉬어가는 시간인가봐요. 네, 현재 프로 롱보드 남자 결승전입니다. 시간은 9분 정도 남아있고요. 외부 카운트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9분 남았으니까요. 조금 더 여유롭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퍼지고 있네요. 각자 마음에 드는 포인트에서 파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지금 블랙 쪽으로 좋은 파도가 갔나요? 아, 이승현 선수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페드라네 이승현 선수. 블랙. YK 서프보드. 까웨. 포항. 포항의 아들 이승현 선수. 발가락을 걸었습니다. 행5 한 번 더. 네, 오. 제대로 가는. 승현 선수 두 번에 행5를 성공하고. 네, 플러트까지. 아, 마무리하지 네, 못했지만 그래도 완벽한 행5를 두 번이나 보여준 이승현 선수. 아, 이번 라이딩 굉장히 좋은 점수가 예상됩니다. 네, 화이트. 화이트! 김대현 선수! 네, 거품 밟고 뒤로 떨어지기. 네. 어쩔 줄 몰랐던 손. 와, 이승현 선수 대단한데요? 어느새 인사이드에 가있더니. 네, 바로 파도를 잡아서 훌륭한 라이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와. 형들이 혀를 내둘 것 같습니다. 네, 블루! 네, 네, 오, 레드! 네. 같이 패드를 하네요. 레드에 김준호 선수가 가네요. 레드, 김준호 선수. 바로 행5 연결. 아유, 편안합니다. 다시 컵백으로 돌아 들어가서 거품을 밟고, 아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 행5를 어떻게 저렇게 쉽게 할 수 있죠? 안 어려워 보여. 네, 진짜 쉽지 않은 기술인데 너무 쉽게 해버리는 김준호 선수의 클래스. 아, 멋지다. 네. 저도 이제, 네, 저는 쇼포드를 타지만, 네, 얼마, 네, 롱보드를 도전해봤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로깅 기술이 진짜 어려워요. 네, 지금 너무 훌륭한 선수들이 라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술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입니다. 멋지다. 짱짱했어. 거의 400분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제 퇴근하고 들어오시나 봐요. 네, 안재현 굿매너. 네, 김준호 선수 가라고. 네, 드랍은 안 되죠. 지금 경기에서 우선권은 없지만 네, 만약에 방해 라이딩 있을 경우에는 인터피어로 네, 아마 그 점수 중에 좋은 점수가 반점이 깎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의해서 라이딩을 해야 합니다. 블루! 네, 패드 끝까지 밀어서 라이딩을 시도하는 안재영 선수. 네, 사뿐사뿐, 행10 다시 걸고요. 아, 네! 이번 라이딩에서도 행10을 보여주는 안재영 선수입니다. 오늘 유일하게 행10을 지금 세 번째 한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안재영 선수. 과연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힐링 서프 쭉, 노즈라이더 쭈님 감사합니다. 김대현 선수! 네! 아, 조금 모자란데요, 지금? 네. 조금 더 내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5. 끝까지 그래도 침착하게 연결해서 마무리를 시도하고 해변까지 나오는 몸살이지 않는 제주 서핑 스쿨의 김태현 네, 선수. 시간은 5분 30초 남겨두고 있고요. 와. 각 선수. 선수들 모두 엄청납니다. 남아있습니다.
지금 옆에서는 남자 쇼보드 결승 진출 선수들이 네,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고요. 기념 촬영을 하고 있네요.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저도 기분 좋습니다. 화이팅! 제주 서핑 스쿨! 자, 제주도 서퍼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시 가는 김준호 서퍼! 네, 김준호 선수. 바로 연결해 갑니까? 네. 살짝 들어서 코인 이슈를 풀어주고 집중해서 끝까지. 아, 파도가 너무 작네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김준호 선수. 네, 진짜 양양에 아무리 파도가 작은 날에도 들어가서 연습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많이 들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파도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네, 작은 파도에서도 끝까지 타는 연습을 한다는 김준호 선수. 네, 블랙 선수 카드. 네, 지인 피셜입니다. 네, 그냥 보냈습니다. 정말 그만큼 노력하는 선수들, 오늘 그 결과가 네, 대회에서 다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화이팅! 제주 서핑스쿨 김태현 선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지만, 아, 이거 손이 떨어져서, 네, 왠지 카운터가 됐을 것 같은데 조금 불안하네요. 자, 지금 라인업을 조금 땡겨보고 있는 이승현 선수입니다. 블루! 안지영 선수 다시 패드를 합니다. 아, 밀어서 우아하게 잡는 안지영 선수. 네. 블루군요, 블루. 파도가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네. 그냥 일어섰다가 다시 돌아가는 안지영 선수. 아이고, 보드 뒤집어진다. 이제 선수들 경기가 거의 중반 넘어왔기 때문에 네, 조금씩 더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쫓아낸 분 같은데 또 들어오셨네요. 신고잼. 네, 여기 지금 청소년들도 보고 있고요. 네, 신성한 서핑 경기에 네, 불건전한 멘트는 삼가주세요. 블루 안재영 다시 갑니다. 바로 가는 행패! 네! 아, 뒤로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안지영 선수의 라이딩. 아, 계속해서 행패를 시도하는 모습. 멋집니다. 어떻게 점수가 카운트 됐을지 저도 너무 궁금하네요. 아유, 이렇게 프로 경기 보러 와서 제가 눈동화하고 가네요. 네. 현재 레드 김준호 선수가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레드 김준호 선수가 선두네요. 네, 지금 리드하는 상황. 네, 다시 이승현 선수. 아이고, 이승현 선수 아니죠? 레드 김준호 선수. 아니다. 헷갈린다. 김태현 선수. 1등 가자! 노츠라이더님. 경기를 마무리하고 다른 선수를 응원하는 모습 아주 보기 좋습니다. 아이고, 김민승 서퍼인가요? 안재영 네, 멋지다! 블랙! 이승현 선수. 네. 차분하게 노즈까지 걸어서 행5에서 조금 모자랐네요. 노즈에 발가락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거품 밟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심사위원들 눈엔 다 보여요. 발가락 어디까지 걸렸는지. 아, 안재영 선수 인기가 너무 많네. 라이딩도 멋지고 화이팅! 인기도 많고 화이트 김재현 선수 네, 가지 않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수들 라이딩을 마무리하자마자 네, 라인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승현 선수가 선두인 것 같습니다. 경기 시간은 1분 남아 있습니다. 네, 아까 이승현 선수가 행5를 두 번 성공한 라이딩으로 아마 어떻게 된 거죠? 네,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레드와 블루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네요. 같이 강원도에서 서핑하는 친구들. 아, 정말 네, 멋진 모습. 레드와 블랙 선수의 바핑의 승부인데요. 시간 40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경기 40초 남은 상황. 네, 자세한 점수 집계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화이트 네, 김태현 선수 패드를 합니다. 네. 입니다. 바로 달려가서 네, 발가락을, 네, 노즈 끝이 아니라 살짝 옆에 걸어서 행5 기술을 성공하는 김대현 선수.
네, 좋습니다. 끝까지. 네, 프로 롱보드. 네, 집중해서 하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곧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10초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초 남았습니다. 10, 9, 8, 7, 6, 5, 4, 3, 2, 1. 경기 마칩니다. 네, 남자 롱보드 결승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수고한 선수들에게 네, 뜨거운 박수와 네, 격려 많이 해주시길 네, 부탁드립니다. 네, 선수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맞아요. 행텐 기술은 노즈 끝에 발가락을 다섯 개 다 걸기 때문에 행텐이라고 합니다. 행텐은 열 개 아닙니까? 아, 네, 죄송합니다. 양쪽 발가락 다섯 개씩 총 열 개를 걸어야 행텐입니다. 워리어 김치 누구시죠? 수고했어, 승현아. 네, 한결같은 응원 보내주고 있는 네, 우리 승현이 친구. 네, 아마 블랙과 몇 시간을 중계했는데 네, 블랙과 레드의 네, 박빙이 승부였지 않았을까? 네,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자, 이제 남자 숏보드 결승전에 진출한 선수들 인터뷰 준비하도록 할게요.